네, 마지막에 있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써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하셔서 한 가로 40에 세로 한70 정도 되는 원을 그려 주시고요. 이 원은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의 방향은 여기에서 뭐 90도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라데이션 도구를 이용하셔서 클릭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더 그려서 점선을 그리겠습니다. 점선은요, 흰색으로. 점선 사용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안에 있는 애는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하시고요. 저는 이 편의상 얘를 모두 합치겠습니다. 색깔이 모두 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일단 합칠게요. 색깔은 흰색으로 투명도 5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양하면 그 오브젝트 여러 개면 겹쳐 있는 부분이 진하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를 살짝 둥글려서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풍선을 그리겠습니다. 풍선은 뭐 원형 도구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시고 나서 선까지 다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각각 그린 애들을 선택하셔서 이 선분을 두께를 우리가 지정된 두께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색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즐거운 여행이라고 쓰겠습니다. 즐거운 여행이라는 글씨는요, 궁서체예요. 그래서 기역으로 궁서로 들어가시고요. 예, 글씨가 1012에다가 그리고 K80입니다.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올려 놓아 주시고요. 전체 이렇게 보시면서 작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삭제해서 저장하실 때꼭 삭제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3번 문제까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